여러분은 지난달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 잘 살펴보셨습니까? 철도 관련 공약을 하지 않은 후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철도 공약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BTV 뉴스는 경기 남부 지역의 도시철도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문 기자. 네. 네, 그야말로 뭐랄까요? 경기 남부 지역에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저희도 연일 GTX 관련된 보도를 이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조차도 철도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철도 계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네. 네. 경기 남부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크고 작은 신도시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신도시들은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철도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남부권으로 이렇게 이어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기 남부의 곳곳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중소규모의 신도시가 촘촘하게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새로운 철도 구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대장지구입니다. 지역에선 남판교라고 불리고 있지만 판교와는 전혀 다른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버스를 타고 환승해야 하는데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려면은 여기서 버스 타고 미금역 가거나 판교역까지 가야 돼요. 불편하긴 하죠. 왜냐하면 버스 기다리는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 가봐야 한 20분, 30분 걸린다 버셔야 돼요.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발표되면서 이곳도 전철역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이른바 대장지구역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35년 기준의 지도를 보면은 이게 대장지구역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신강남선은 4조면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지역 영향평가를 안 해도 돼서 훨씬 더 단축해서 빨리 될 수 있다고 하고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가 제3판교, 용인 성북, 광교, 수원 메탄을 지나 화성 봉담 등 그동안 철도에서 소외됐던 중소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서울에 의지하지 않고 경기도 지방정부가 자체 추진하는 도시철도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원과 용인, 화성, 성남시 등 4개 지자체가 함께 노선을 만들고 4량 정도의 경전철을 5분 간격의 배차로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습니다. 빛이 1.17이 넘는 타당성이 있는 경전철로 의견을 모아서 오늘 경기 남부 광역철도 경기도에 건의를 드리고 경기도는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 제5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건의안을 오늘 올리는 겁니다. 4개 지자체는 자체 철도 사업에 약 5조 2,7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인덕원 동탄선, 신봉 동백선 등 서울이 아닌 경기 지역 내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망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100만 인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철역이 병정역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400만, 500만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규모 도시에 밀려 철도 사업에서 소외되어 있던 중소규모 지역. 이번 경기 남부 광역철도 노선안이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